바닷가라든지 여행지라든지 뭐 이런 데서 진짜 그냥 나는 안 해봤는데 헌팅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. 아 그리고요 사실 내가 그저께 어떤 카페에 갔어요. 딱 커피 마시고 있는데, 근데 이제 거기 카페 구조가요, 내가 앉아 있었던 테이블이 밖에가 창문이에요. 창문을 보고 앉는 테이블이었어요. 창문 보고 앉는 테이블이었는데, 그래서 나는 창문 보고 있었는데, 그 여자 사람 4명이 무리를 지어서 그 뭐냐 케이크 했다가 촛불 꽂고 막 그 생일 축하 그 준비하려는 거야. 근데 초는 있는데 불을 붙일 게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주변에 남자 사람을 찾다가,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남자 사람들이 담배를 피든 사람들이 좀 있을 거니까 라이터를 갖고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그 여자 사람 4명 중에 그 2명이 창문을 바라보면서 되게 커피를 마시면서 분위기를 잡고 있는 나한테 온 거예요. 그래서 나한테 와가지고, 저기요 좀 죄송한데 혹시 라이터 갖고 계세요? 해가지고, 그래서 내가 살짝 옆으로 해가지고, 아니요 제가 담배를 안 펴서요 해가지고, 그래서 그냥 아 네 하면서, 결국은 아마 내가 보기에는 주변에 편의점까지 가서 라이터를 산 것 같아. 하여 그래가지고 그 생일초를 꽂고 뭐 생일 축하 박수를 치더라고 결국은. 아주 재밌게 놀더라고요. 근데 좀 되게 그런 이제 아무래도 여자 사람 4명이서 서로 이제 수다 떨려고 만나려고 하면 보통 좀 어느 정도 좀 차려입고 나오잖아요. 뭐 누구 만나려고 도심에 나오고 그러면 좀 차려입고 나오잖아. 그래도 나름 외출인데 당연히 마스크는 쓰고 그렇게 이제 나오는데, 어떻게 내 사람의 드레스 코드가 좀 약간 비슷한 거야. 옷 색깔 디자인 이런 건 살짝 다른데 그냥 약간 그런 그 정장 스타일? 그런 그 정장 스타일이 있는 거야. 그래서 정장 스타일이 있는데 그 약간 좀 그랬어. 그러니까 되게 그냥 원래 여자 사람 한 3-4명 모이면 사실 그 카페에서 제일 시끄러운 자리, 좀 약간 내가 일행하고 있다가도 어디가 좀 시끄럽지 하면서 돌아보면 꼭 여자 사람 한 3-4명 모이는 원래 그런 쪽의 목소리 톤이 제일 높아요. 그런데 그렇게 보면요. 근데 이제 그분들도 뭐 재밌게 막 사진 찍고 막 놀고 하는데, 근데 사실 나리가 그때 혼자 간 게 아니에요. 혼자 간 게 아니고 내 옆에 여사친이 앉아 있었거든. 여자 사람 친구가 앉아 있어가지고, 그래서 이제 걔도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야 나보고. 내가 그 담배를 내가 왠지 라이터를 갖고 있을 것 같이 보였나봐 그런 얘기를 했어요. 근데 나는 이제 담배를 안 피잖아요. 내가 담배를 안 피니까. 근데 내가 라이터를 쓰는 경우는 딱 하나가 있긴 있어요. 내가 이제 성당을 다니니까 방에 촛불은 좀 촛대는 좀 몇 개 있을 거 아니에요. 가끔 가다가 분위기 내려고 기도할 때 촛불 켤 때가 있거든. 그때는 라이터 써야 되거든요. 그래서 가끔 편의점에서 라이터를 살 때는 있어요. 근데 그래서 그 편의점에서 라이터를 사는데 담배는 안 사는 거지. 어쨌든 그래서 나는 그 이제 여사친하고 얘기했지. 야 내가 담배 피는 줄 알았나 봐. 근데 문제는 나도 안 피고 그 여사친도 담배 피는 사람을 싫어했다는 거야. 어쨌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. 그래서 약간, 근데 약간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까 오늘 이 부부의 날 컨텐츠 뭐 이런 거를 하면서 생각해보니까 나 여자들한테 헌팅 나갈 뻔했나? 약간 이런 생각을 해봤죠. 만약에 내가 라이터를 갖고 있어가지고 가
가서 켜주면 몰라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참고로 그 여자분들 나보다 키 크더라고요. 무섭더라. 나보다 키가 크더라고요. 아마 내가 아프리카 TV에 좀 어느 정도 그 뭐 공식 방송에 한 번 이상 뭐 그 그런 인지도가 있는 BJ들 중에서는 아마 그러니까 공식 방송 출연 경력 기준이에요. 아니면 좀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거나 공식 방송에 좀 나와 봤거나 그런 BJ들 중에서는 아마 알려진 BJ들 중에서 내가 키가 제일 작을 거예요. 남캠 중에서. 나보다 키 작은 남캠을 본 적이 없어. 어쨌든 뭐 그렇고요. 그렇게 해서 남자 사람이나 여자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교회 누나? 뭐 글쎄요. 근데 아마 근데 그 사람들도 아마 나한테 아마 라이터만 빌리려고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. 왜냐면 내 옆에 여자 사람이 앉아 있었기 때문에 둘이 얘기하고 있었거든. 여사친하고. 사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사친이었겠지만 그 사람들도 아마 그 사람들은 보통 남자하고 여자하고 한 사람씩 그렇게 둘이 앉아 있으면 좀 그 사이에서 뭔가 좀 뭐 말 걸기 좀 조심스럽잖아요. 몰라 이건 사람들이 약간 인식의 문제일 수가 있는데 뭐 그렇다는 거고요. 아니면 이제 그래 뭐 남친 여친 남사친 여사친을 만나는 그런 과정 방법 이런 거 하다가 얘기가 좀 여기까지 간 건데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방법 뭐 이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고.